잠수정 타이탄은 어떻게 이런 참혹한 운명에 이르게 됐을까요? 수색 작업을 벌인 미국 해양경비대는 바닷속에서 잠수정의 압력을 관리하는 압력실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파로 인해 산산조각난 잔해가 해저 곳곳에 흩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잠수정 선체 조각들을 살펴보면 선실 내 압력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내파 양상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잠수정 밖 심야의 엄청난 수압을 기체가 견디지 못해 사고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미 해군도 타이탄이 실종된 직후 탐지 시스템을 통해 해저에서 폭발음으로 의심되는 소리를 감지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We got confirmation within an hour that there had been a loud bang at the same time that the sub was, that comms were lost. I knew what happened. Sub imploded. 잠수정 개발 연구 전문가인 호주 시즈니 대학의 스테판 윌리엄스 해양로봇공학 교수는 이 같은 종류의 내파는 누출, 정전, 전기 단락으로 인한 소형 화재 등으로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해양경비대는 잔해 발견 현장 수심 3km 지점에 원격 수중 탐사 장비를 남겨놓고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And so we'll continue to work and continue to search the area down there, but I don't have an answer for prospects at this time. 전문가들 사이에선 심해에서 잠수정 탑승자 5명의 시신을 회수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종입니다.